괜찮은 것 같은데? 그 가슴만 나오게 됐는데. 난 아 이래서 코인 코인 하는구나. 5분 만에 이러는데. 한 1초. 한 4m요. 그래도 얼굴은 안 나오니 시집은 갈 수 있을 거야. 아이고 이씨. 바로 참. 투정 어떡할 거야? 나리야 너 샤워 좀. 난 철들 생각이 없다. 오늘의 매력적인 그녀이다. 얼굴이 너무 이뻐서 얼굴 노출을 싫어하는 그녀. 2022년 기준 나이 섹시함은 물론 없으며 인물 또한 몸매 또한 그래도 다른 매력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요즘 부쩍 이 친구랑 술잔을 많이 기울이는 허피디. 오늘도 매력적인 동생이랑 한잔하겠다며 연락이 왔다. 2차로 자리를 옮겼다는 그녀. 잠시 뒤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기네 술집에 지금 허피디가 술을 먹고 있다며. 그래서 몰래 누구랑 먹는지 확인차 나가고 있다. 과연 매력적인 그녀랑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찾았다 이놈들. 어 오빠! 오빠 가려 예쁘네. 오빠 얼굴 예쁘네. 근데 얼굴 안 찍으면 가슴만 찍어야 되는데 이거 가슴만 나오게 되는데. 얼굴 안 찍으니까 가슴만 나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이거 상당한데? 오빠, 내가 지금까지 오빠 봤던 것 중에 오빠 진짜 최고입니다. 짜증나네. 오빠, 나 오늘 처음으로 오빠 사람 같아. 샤워하고 왔어, 아직 샤워하고 왔어. 아니, 그게 아니지. 난닝고 입은 맨날 난닝고 입은 모습은 맞잖아, 내가. 아, 그래? 무슨 고민으로 몇 달간 술잔을 자주 기울이는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해봤다. 매력적인 그녀의 조항을 같이 들어보자. 지금 딱 보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딱 목까지. 아, 어. 아 그건 목소리나 이런 거는 쳐! 아, 탁 쳐! 그냥! 4월까지 20억을 벌어서. 내 4월까지 20억을 벌어가지고. 아, 2200에서 800밖에 안 남았어? 네. 에? 얼마 동안이라뇨? 그, 하루 5분 만에 이러다. 초반에 딱 초반에는 괜찮았지. 땄는데 그걸 팔지 않았지. 더 오를 줄 알고.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얘가 다른 애가 펌핑이 막 돼버리니까 하나의 급등세. 몰빵을 했어. 몰빵했지 몰빵. 그때 팔았으면. 그때는 나는 내가 세상을 다. 야 이게 지금 내가 얼마 한 내가 한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200, 예. 300을 벌었으니까 300 나는 이제 20억 될 줄 알았지. 아 이래서 코인 하는구나. 근데 얘가 확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막 10만 원 20만 원 막 먹고 빡빼고 하니까 근데 감질나들 알지? 감질나잖아. 딱 200 넣었어. 한 1초 딱 하나 그러면 딱 그럴 것 같아. 그래갖고 20, 30 막 이렇게 벌어. 아씨 내가 왜 이러고 있어? 2000으로 200, 300인데 시발 2000을 들어가자마자? 응. 그 순간에 내가 팔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딱 정지가 돼버린 거야. 존나 떨어진 거지. 얘는 확인을 안된 상황에서 나 몰랐지. 100만원 이상 거래가 안된 거지. 90만원이 안정적이겠다 했는데 계속 900만원을 존나 찍어. 90만원을 그러니까 자꾸 밀리고 하면서 신용을 딱 갈. 거기서 멘붕이 멘탈이 나간 거지.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미 200 꼴았지? 응. 거기서 또 한 700 꼴았잖아. 그러니까 멘탈 나갔지? 급등주를 들어간 거지. 그 밑에 있는 애를. 그게 바로 급등주야? 급등주지. 들어가면 씨발 꼬라봐. 그러니까 존나 꼬라봐. 그러니까 씨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또 더 저기 할 거면 난 모르니까 존나 손을 막 털었지. 그러니까 한 400이 털려.
거기서 또 사례 틀렸어? 아 그래도 이 중에 알트, 알트라고 얘기해. 그 중에 조금 올라온 애들 같은 애들을 막 넣었어. 아 근데 씨발 또 늦자마자 존나 떨어져. 그러면서 막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200이 날라간 거야. 왜 자살을 해? 이랬었어. 그게 아니야. 이 돈을 못 갚아서가 아니야. 근데 내가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야 이거. 근데 얘가 그러니까 느낌이 뭔지 알겠는 거야. 얘가 왜 자살을 했는지가. 걔가 그걸 못 갚아서가 죽은 게 아니야. 그냥 걔도 그냥 그 당시에 자기가 자괴감에 빠졌어. 아 그럴 수 있어. 너무 내가 왜 병신같이 이거를 당했지? 왜 내가 이거 했지? 왜 이렇게 안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스스로가 되게 바보 같고 알면서도 당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지금도 꽉 채울려 했다고. 지금도 씨발 36%야. 지금도 물렸어? 어. 근데 이게 뭔지 알아 오빠? 나 대롱대롱 할까봐 그래. 매일 전화. 내가 얘한테 왜 맨날 연락하는지 알아? 시키다 존댓말 누가 했어? 매일 전화하고 우리 엄마가 괜찮다 막 이러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 내가 진짜 완전 멘탈 나갔어. 이게 존댓말 불안했었다. 이게 내가 그런 거에 당했다라는 허무함과 뭔가에 되게 망감 교차돼. 난 네. 나 뭔지 알아.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난 알아. 나 근데 이거 얼굴 안 나와. 근데 이거 나갈 거야? 야 이거 이 씨. 바로 참. 나가면 안 나가는 거야. 아 지금도 이거밖에 안 나와. 너 섹시하고. 아 그리고 목소리 다 해야 돼? 어 알았어. 영상 편지를 쓴다. 미안.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오빠가 거짓말한 거 정말 미안하다. 몸 줄이고 음성 변조해서 영상 올리기로 한 거 오빤 그 정도 편집 실력이 안 돼. 뭐 그래도 얼굴은 안 나오니 시집은 갈 수 있을 거야. 요즘 오빠네 와서 술 한잔 할 때 코인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구나. 넌 매사에 긍정적이고 늘 웃음이 많은 게 장점이야. 그리고 보니 성격이 오빠랑 비슷한 것 같구나. 뭐 나쁘다는 거지. 아 그리고 2부 영상 편집 해놨는데 다시 올려도 되니? 다음에 또 오빠네 집에 술 한잔 하러 놀러와. 안녕.